올해 건설 정유 유화업계 전망은 밝은 반면 전자 IT,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의류, 조선 등 제조업 전반은 중국발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도 산업기상도 조사 결과 건설업 쪽은 구름 조금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호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고 이란 제재 해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공식 출범으로 해외 건설의 전망도 밝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다만 상반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아파트 분양 물량 과잉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한상해는 정유 유화 업종도 견고한 수요와 지난해 초 3달러 선에서 지난해 12월 8.7달러까지 뛰어오른 정제 마진 덕에 구름이 조금 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중국의 굴기가 진행되면서 국내 업체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자 IT 업종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과 투자로 대표적인 흐림 업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외에 철강과 섬유 업종도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전망이 흐릴 것으로 예상됐고 자동차 업종 역시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